재미있는 과학의 목마른 여러분을 위한 본격 과학 잡담 토크쇼 괴짜과학 시간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제품에 항상 붙어있는 표시가 있죠. 바로 바코드인데요. 네, 바코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데요. 바코드에 담긴 과학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학 이야기 더 이상 어렵게 할 필요 없습니다. 괴짜과학에서 쉽고 재밌게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괴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과 사람들 원종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네. 맞춰보시겠어요? 퀴즈를 준비하셨나요? 네. 자신 있죠. 문제 주세요. 힌트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입니다. 마트 아닌가요? 마트죠. 뭔가 마트에서 많이 파는 물건이군요. 글쎄요. 근데 이걸로는 아직 좀 부족한데 네. 또 다른 힌트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음악 힌트를 드릴게요. 음악 힌트요? 네. 자, 들어보겠습니다. 네. 엄청 노래네요. 가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힌트 더 없나요?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림 힌트예요. 대표님 너무 쉽잖아요. 바로 맞출 수 있겠네요. 네. 정답은 피아노. 마트에서 피아노 파나요? 피아노 팔지 않나요? 건반 이렇게? 네.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요? 네. 뭐지? 바로 바코드.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어요? 흰검 흰검이면 바코드죠 뭐. 제가 모르는 척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코드군요. 그렇습니다. 바코드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 이제 영어로 막대가 bar이잖아요. 네. 발음 괜찮죠? bar. 좋으신데요? 자, 그 bar 이것과 부호를 말하는 이 코드가 합성이 돼서 네. bar 코드, 바코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맞나요? 예, 맞죠. 기본 원리는 이진법이고요. 이것도 이진법이군요. 그쵸, 역시 뭐 컴퓨터 관련이니까. 네. 버나드 실버와 우드랜드가 만든 초기 바코드는 그냥 네 줄밖에 없어요. 네 줄짜리 네. 바코드인데 첫 번째 것은 이제 기준선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바코드가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이 이제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정해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1을 의미하고 이 지수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0을 의미해서 사실은 굉장히 적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초기에는 이제 네 줄로 생성이 네. 됐던 거군요. 자, 근데 요즘에는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이 바코드는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또 문제 많이 준비하셨네요. 네, 문제 주세요. 네. 네. 보기 중에 바코드를 보고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네. 복수의 답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첫 번째는? 제조국가. 제조국가. 두 번째는 제조회사. 제조회사. 세 번째는 제조 날짜. 네. 네 번째는 상품 종류. 이런 문제는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네. 자 바코드가 굉장히 길고 또 대표님이 저를 좀 헷갈리게 하신 것 같아요. 이 네 개가 모두 정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죠? 다 틀리네요 오늘. 네. 3번만 빼고 1, 2, 4가 네. 맞습니다. 날짜는 빼고요. 네, 날짜는 들어가잖아요. 국가와 또 회사와 그리고 상품의 종류.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바코드 아래는 이제 아까 말한 이진수를 10진수법으로 환산한 숫자가 이제 적혀 있잖아요. 네, 여러 개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숫자하고 이제 바코드가 사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바코드 안 찍힐 때 그 마트에서 숫자 손으로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찍으시는 같은 거군요. 의미인데 표준형 13자리가 있고 단축형 8자리가 있습니다. 네. 표준형을 보면 세 자리 앞에 세 자리 여기 보시면 지금 880 있죠. 네. 880 그리고 1 2 3 4 5 6 7 8 9 예. 3까지 있네요. 누가 봐도 가짜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네, 네. 880은 우리나라의 표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이다. 우리나라는 880으로 시작하는 거군요. 네, 1988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880이 됐고 나머지 두 번째 네 자리가 1, 2, 3, 4가 네. 제조 업체 코드가 되고 그다음에 5, 6, 7, 8, 9 나머지 다섯 개가 이제 종류? 상품의 종류. 그리고 끝에 한 글자 한 숫자는 검증 코드예요. 그렇군요. 네. 이것도 다 규칙이 있고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좀 신기한 모양의 바코드를 찾아봤거든요. 사진이 뜨네요.
초콜릿 바 모양도 있고요. 농구 슈트할 때 슉 들어가는 모양도 있고 새의 꼬리, 카메라 모양도 있는데 그럼 이게 단순히 어떤 디자인이 아니라 진짜 정말 바코드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저도 언젠가부터 이런 걸 좀 봤는데 네. 사실 전혀 무리가 없죠. 왜냐하면 바코드란 거는 뭐 길이가 길든 중간에 끊기든 간에 그 연결된 부분들만 이제 읽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코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대표님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일반 바코드도 있지만 QR코드를 많이 사용하던데 네. 일반 바코드는 어떻게 사는 건가요? 일단 뭐 형태부터 다르죠. 아, 그죠. 일반 바코드는 이제 1차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좀 이렇게 길쭉한 형태라면 직사각형이라면 이건 이제 사각형이잖아요. 네, 정사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어요. 오, 더 많이 담을 수 있군요. 예, 지금 많은 숫자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네. 바코드보다 인식 속도도 빠르고 인식률도 높고 그리고 코드가 좀 훼손되어도 상당 부분 그 내용 인식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쇼핑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문화 정보라든가 심지어 버스 정류장 같은 데도 붙어 있잖아요. 요즘. 네, 여러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네,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뭐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 QR 코드에도 뭐 당연히 한계는 있고요.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나요? 최대 7,089자의 정보를 담을 수 있으니까 아까 그 바코드에 비한다면. 네, 엄청 많네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을 네. 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문자는 4,296자 그리고 이진수 2,953비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사실은 근데 QR 코드에 우리가 뭐 글자를 아주 빼곡하게 넣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URL 정보를 넣어서 그걸 찍으면 어떤 홈페이지가 뜨게 만든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요즘에 뭐 인터넷에서 좀 쉽게 QR 코드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있어요. 네, 앞으로 미래에 더 QR 코드가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스마트폰으로 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바코드 기계 같은 것도 필요 없고 편하죠. 네, 오늘은 바코드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일상에서 그냥 쉽게 넘겼던 거였는데 많은 정보와 과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네요. 네, 네 지금까지 과학과 사람들 원종호 대표와 함께. 저희 괴짜과학 다음 주도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